네, 안녕하세요. 덕허의 게임 네트워킹에 이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버 어서리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버 어서리티는 말 그대로 서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서버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버는 중재자이고 심판이면서 뭐 모든 거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플레이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서버가 알려준 대로 보여주는 행동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서버 어서리티 방식은 되게 고전적인 방식이고 사실 구조는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 흔히 CS 방식이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라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클라이언트가 질의를 합니다. 묻죠. 물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 방식은 흔히 볼수 있는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거는 바로 웹 서버입니다. 웹 서버. 웹 서버가 바로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웹 서버를 하는 방법 보죠.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분이 네이버.com을 썼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먼저 DNS 서버에 질의합니다. 뭘 질의하냐? 네이버.com이 어디 있는지 질의합니다. 그럼 DNS 서버가 IP를 알려주죠. 그러면 이 웹브라우저는 해당 IP로 커넥트합니다. 접속해요. 그러면은 여기 서버가 있겠죠. 실제 네이버 서버가 있겠죠. 거기와 커넥트를 맺습니다. 커넥트가 되면 그 다음에 질의합니다. 리퀘스트. 질문을 날리죠. 질문은 전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텍스트 문자로 되어 있는데,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HTML로 되어 있죠. 사실 HTML은 문서 포맷이고 HTML 앞에 헤더가 붙습니다. 헤더가 붙는데 요 헤더는 이제 HTTP 헤더가 붙죠. HTTP 프로토콜 헤더가 붙습니다. 이건 텍스트 기반이고요. 어쨌든 질문을 날려요. 질문을 날리면 서버가 응답을 해줍니다. 리스판스를 해주죠. 역시 리스판스도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헤더가 붙고 거기에 응답의 형태로 HTML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커넥션을 끊어버립니다. 커넥션을 끊죠. 그러면 이게 한 번의 요청과 응답이 끝나요. 그러면은 응답받은 요 전문을 기반으로 화면을 이렇게 쭉쭉쭉 그려주죠. 네이버를 이렇게 쭉쭉 그려줍니다. 자, 이게 웹서버가 하는 방식이라서 커넥션 맺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커넥션 끊고 이게 다한 번에 끝납니다. 이게 웹서버 방식, 전통적인 CS 방식인데 게임 서버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방식에서는 항상 클라이언트가 묻고 서버가 대답하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클라이언트가 묻고 서버가 대답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묻지 않으면 서버는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적인 그 다이나믹한 변경을 주고 싶어서 옛날에 웹 서버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이나믹함을 주고 싶으면 과연 1초마다 뭔가 갱신되는 정보가 있다고 쳐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1초마다 한 번씩 그냥 질의하는 거예요. 뭐 달라진 거 있어? 라고 질의하는 거죠. 1초마다 한 번씩. 그래서 서버가 만약 달라진 게 있으면 달라진 거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1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폴링하는 방식을 전에 썼었어요. 근데 이제 HTML2가 되면서 이제 논폴링 방식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커넥션은 이제 맺고 조금 바로 질의하고 응답하고 전에는 바로 끊었는데 바로 끊지 않고 조금 놔두고 있죠. 좀 유지를 해놓은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지를 해놓으면서 서버가 그때 필요할 때 응답해 줄수 있게 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 또는 웹소켓으로 해서 커넥션을 유지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게임 서버는 기본적으로 커넥션을 유지하는 방식이 되어 있죠. 게임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질의하고 응답하기도 하지만 요 기능 외에도 서버가 바로 노티피케이션 알림을 날리기도 합니다. 알림을 알리기도 해요. 노티피케이션을. 그래서 커넥션을 한번 맺어놓고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계속 질의하고 응답하고 질의하고 응답하고 때때로는 서버가 바로바로 알림을 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 방식이 서버 어서리티 방식이에요. 사실 서버 어서리티 방식은 딱히 어려울 거 없고 뭐 특이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서버한테 물어보고 응답하고 알림 받고 이게 다예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MMORPG를 만든다고 쳤을 때 MMORPG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보면 이동과
액션이거든요. 요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행동인데, 이동 액션을 보죠. 이동을 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하냐면, 클라이언트에서 만약에 그 고전적인 MMORPG 방식, 클릭 앤 무브 방식으로 보죠. 여기다 땅을 찍었어요. 땅 찍기 방식이라고 그러죠. 땅을 찍으면 패킷을 날립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패킷을 날려요. 리퀘스트 요청한다, 무브 이동을 요청한다, 이렇게 패킷을 날려요. 그러면 내가 찍은 위치 좌표가 있겠죠. 좌표를 패킷에 담아서 보내줍니다. 그럼 서버에서는 그 서버에서도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게임 환경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있는 그 캐릭터가 해당 위치로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버 안에서.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알리죠. 리스폰스를. 이동을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리고. 그 다음에 알림으로, 노티피케이션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씩 이제 이동했잖아요. 이동할 때마다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 변경이 되는 위치를 노티파이로 알립니다. 노티파이로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걸 알려주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에서는 얘가 위치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체이스업 따라가면서 위치를 변경시키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관건은 요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시하느냐가, 얼마나 이동이 자연스럽게 표시되느냐가 관건이고, 서버에서는 이걸 얼마나 잘 체이스업을 하냐, 또는 서버에서 이 주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포를 해주느냐,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액션도 마찬가지고요. 액션도 마찬가지로 뭐 클라이언트가 스킬을 사용했다, 몹한테 스킬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응답을 날리죠. 스킬 쓰겠다, 스킬. 리퀘스트 스킬, 그러면 내 스킬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어떤 스킬을 쓸 건지 스킬 아이디를 보내죠. 그럼 서버에서, 그러면 해당 클라이언트가 스킬을 사용하는 그 로직 프로세스를 실행하고요. 응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스킬을 사용해도 뭐 좋다, 아니면 또는 스킬 사용에 실패했다, 뭐 이런 응답을 알려주고, 서버에서 스킬이 사용되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 효과들은 알림으로 이제 알려주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보통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실 서버에서, 서버 어소리티 방식에서 이 구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버가 로직을 들어야 돼요. 서버가 모든 플레이어를 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모든 플레이 요청을 다 응답해야 되고, 모든 게임 환경을 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 환경, 이 월드, 게임 월드를 컨트롤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이 월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가 돼요. 서버 어서리티 방식에서. 서버 어서리티 방식은 사실 게임 네트워킹 쪽보다는 이 게임 월드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의 기술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의 서버가 얼마나 많은 유저를 핸들할 수 있느냐, 이 하나의 서버가 얼마나 큰 월드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10K 서버라고 그러거든요. 10K 서버. 10K 서버가 이제 뭐 꿈의 서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10K 서버라는 거는 이 유저, 클라이언트 수가 10K니까 만 명이 하나의 서버에 접속해서 유지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실시간이죠, 이건 실시간. 그러니까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만 개의 리퀘스트가 동시에 날라와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분산돼서 가기 때문에. 근데 게임 서버에서는 이게 실시간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실시간이라는 거는 초당 이제 그 패킷이, 한 유저한테 날아가는 패킷이 초당 10개 정도, 최소 10개 정도는 날아갈 수 있어야 이제 실시간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 명이다, 그러면은 초당 10만 개 정도의 응답 패킷이 날아갈 수 있어야 이제 실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서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 돼요. 그래서 이 월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시간부터는 게임 네트워킹에 관한 얘기보다, 네트워킹에 관한 얘기보다 게임 서버 구조, 그러니까 서버 어서리티에서 어떤 서버 구조를 가져야 이거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IOCP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러니까 네트워킹 방식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전처리 방식이 있고 후처리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IOCP와 셀렉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서버 구조를 알아보고요. 서버 구조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서버를 만들어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